지금 하바람도 모자이크에 있는 빅구리 동키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있는 곳 지나서 이렇게 웅이회가 보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남부인데 이쪽 편에 모자이크 웅이회도 이렇게 뭔가 자라 뭐 서점 세리아 유니클도 갯 이런 거 다 있고요. 차를 이용할 때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모자이크 1층에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 아니면 웅이의 지하 주차장이나 저 앞에 보이는 타워 주차장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주차장 이용 평일은 3시간까지 무료. 그다음에 주말이나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는 2시간 무료 되고요. 웅이 카드 회원 있는 경우에는 뭐 1시간씩 추가. 또 2,000원 이상 구입했을 때 또 1시간 추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자, 호베 대표 관광지. 쇼핑몰이 모자이크 쪽에 왔습니다. 여기 경치가 좋고요. 야경 보기도 참 좋은 곳이죠. 스타벅스도 있고 오늘 저희가 갈 식당은 빅구리 동키라고 아주 가볍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햄버거지 함버그 스테이크 자, 여기가 우리가 갈 오늘 갈 햄버거 스테이크 집 빅구리 동키라는 곳입니다. 모자이크 2층 이 바깥쪽에서 걸어오면요, 이렇게 맨 끝부분에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서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순번 대기표를 먼저 뽑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두 명이니까 두 명을 누르면은 이렇게 대기표가 나오고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자, 안내를 받고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자리에 안내를 받고요. 안내를 받으면 이렇게 메뉴판이 이렇게 멋지게 보입니다. 가격표를 대충 보면요, 맥귤라 햄버거가 740원부터 양이 많은 거는 1180원까지 있네요. 다른 토핑을 시켜가지고 올려주면은 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요. 가격대가 대충 이렇습니다. 사이드 메뉴 이렇게 있네요. 디저트로 음료수가 있고요. 자, 저희들은 런치에 왔기 때문에 런치 메뉴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드링크는 220엔 추가하면 이렇게 음료수를 먹을 수 있네요. 런치 메뉴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디쉬 런치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다. 150g, 200g, 300g인데 830엔부터 1270엔까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토핑구가 있어요. 토핑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가격이 달라지네요. 계란, 그리고 치즈, 파인애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렇게 세트 메뉴로 이렇게 있고요. 1790원짜리가 있고요. 그 뒤쪽을 돌려보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빔밥, 디쉬 란치라고 있네요. 비빔밥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햄버거, 스테이크 정식도 있습니다. 란치 정식요. 그리고 이로돌이 세트라고 후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런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보통 1100엔대입니다. 자, 대슈 란치 레귤라데. 오케이, 학교 고주대. 학교 고주대. 학교 고주대. パインの150円。はい。はい、以上です。かしこまりました。レギュラーとパインお二つお願いしてます。メニューお下げしますね。じゃあ、저희들은、ランチ基本メニュー、를시켜봤습니다。어떻게넣는지는나중에한번보시죠。여기장소가요、풍경이굉장히좋습니다。경치를보면서、예、식사를할수있는곳이에요。자, 빅그리 동키는 와이파이가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와이파이 접속 번호가 다 있으니까요. 와이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런치 메뉴에는 이렇게 미소시루가 함께 나옵니다. 저는 기본 런치 메뉴를 시킨 거고요. 자, 여기에는 파인애플 토핑이 들어가 있는 런치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까지 잘 익었네요. 파인애플 토핑구도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브로콜리 김치 샐러드 가오랑. 네, 샐러드도 무로 만들어진 샐러드입니다. 맛도 괜찮아요. 자, 유람선도 들어오고요. 참 경치가 좋습니다. 아, 지금은 고베 타워가 공사 중이네요. 부담 없는 가격에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여기 고베 오자이크 빅그리 동키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저는 깨끗하게 완전하게 다 잘 먹었습니다. 자, 가격표를 한번 보면요, 가격표를 보면 두 사람에 1840원이 나왔습니다. 기본은 830원, 그리고 파인애플 토핑한 거는 1010원 해가지고 세금 포함해가지고 1840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링크 가격이 300원에서 400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런치타임 시간에 오시면요, 런치타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런치타임에 오시면은 식사를 포함해서 음료를 주문하면은 220엔에 모든 음료를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잘 먹고 이제 레스트를 가지고 계산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끝내고 바깥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바이바이. 자, 이렇게 오늘은 고베 모자이크 빅프리 동키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여기는 경치도 좋고 가볍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